인플레 얘기 너무나 많이 해서 또 어떻게 또 받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조금 방향을 좀 달리 잡아봤어요. 네. 이 지금 인플레에 따라 지금 부동산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제 금융시장의 이제 관계성이 어떤지에 대한 좀 포커싱을 좀 맞춰봤는데 일단 뭐 시작은 뭐 시발점이 뭔지부터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인플레인데 사실 이제 전체 자산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경기 침체로 이게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를 잡을 거냐, 경기 침체를 잡을 거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공방도 많고 그런데 네. 앵커께서는 어디 뭐부터 잡을 만약에 지금 경제 부총리라면 어제 통화 정책은 모두가 지금 뭐 인플레 잡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딩동댕 네. 정확합니다. 네. 경기 침체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지금 인플레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애가 아파서 병원 가면은 열이 펄펄 나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근데 열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부터 지금 잡아야 되고요. 지금 이제 뭐 개인적인 뭐 평가입니다만은 인플레도 잡으면서 경기 침체도 안 들어가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두 가지를 해서 자꾸만 시장에다가 모호한 지금 시그널 주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로 뭐 잘못된 추운다. 방향으로 끌고 네. 가는 거예요. 인플레 잡겠습니다. 땡! 거기서 끝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플레야 뭐 잘 아시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팬데믹 네. 때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서 때 궁금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그런 집중된 그리고 서로 동조된 역할로 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난 게 이제 분석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미국의 인플레하고 지금 유럽의 인플레가 지금 다르답니다. 네. 성격이. 미국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았고요. 유럽은 에너지 쪽으로 지금 받아서 그렇죠. 네. 이것을 치고 나가는 방향도 이제 동조화돼서 나가는 그런 이 동력도 좀 약해진 상태라고 지금 보는데요. 사실 지금 뭐 딱 인플레가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는 거는 네. 뭐 더도 덜도 말고 연준이 잘못한 겁니다. 뭐 그럼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네. 지금까지는 뭐 실패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패했다 보니까 뭐 샤워실의 바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뜨거운 물 찬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뭐 엑셀러레이터를 지금 뭐 엄청 지금 밟고 있거든요. 자, 이러면 제가 걱정하는 건 1번. 이건 100% 미국이 오버슈팅합니다. 네. 오버슈팅하면 또 바로 또 금리 인하 들어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가 끝났다 하면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들 경기 침체 때 금리 인하해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 등등 지금 우리 메인 이 운전수인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이제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의 주가 하락에 가장 큰 것은 인플레냐 경제 불황이냐 이거를 따지자면 경제 불황 쪽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지금 뭐 받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는 다 지금 가격에 반영돼 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자산 시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주식 채권 코인 하락세 지금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지금 뭐 같은 방향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럴 때 사실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연준이고 하는 한국은행인데 진짜 이렇게 뭐 믹스된 메시지는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 가격 하락 등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경기 둔화 정도인지 침체까지 볼 수 있는 부분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 둔화 조짐은 지금 벌써 나왔죠. 6개월 전에 지금 OECD 선행 지수를 보면 지금 벌써 정점을 찍고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뭐 진짜로 하락으로 가냐 리세션까지 가는 거냐?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순환적 경기 둔화로 지금 연결돼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주 침체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많은데요. 지금 뭐 많은 숫자가 지금 순환적 경기 둔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올라온다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지금 뭐 저런 거 다 지금 뭐 하더라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V자 반등은 없다. 그래서 좀 장기화되는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힘은요. 일단 1번
시장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시장을 떠나지 않으려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번 투자할 돈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저 현금 없고. 네. 네. 제시 리버머가 얘기하기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음번 투자할 종잣돈은 갖고 계시라 그랬거든요. 네. 시장 떠나지 말라는 얘기는 현금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고요. 뭐 새로운 포트폴리오 얘기는 뭐 수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거고요. 현금 보유, 그다음에 V자 반등 믿지 마셔야 되고요. 네. 그 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는 게 지금은 뭐 투자 빨리 하고 단타 치고 이러는 게 많이 이제 얘기 나오시는데 성공하는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네. 매수하기 전까지의 인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